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의환향이라는 주제입니다. 금의환향이라고 하면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공하여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우는 진나라를 멸망시킬 무렵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방에 비해서 뒤늦게 관중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유방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관중 지역에 들어갔죠. 하지만 항우는 1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해왕의 약속에 따르면 유방이 관중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우는 사실 그 약속을 잘안 지켰죠. 항우는 관중에 도달해서 진왕 자영을 처형하고 진나라의 관리와 왕족들을 4천 명 이상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방궁을 불태웠는데, 아방궁의 그 불길이 3개월이 넘도록 타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항우는 진나라에 항복했던 20만의 병력을 생매장했습니다. 당시 7월 달에 은어란 지역에서 진나라 병사들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진나라의 군사들이 초나라 병사들의 차별을 받으면서 불평하는 것을 듣고, 그 진나라 병사들이 반역을 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들을 생매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그 관중 지역의 사람들은 항우에 대해서 적개감이 컸습니다. 사실 관중 지역은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관중 지역이라고 하면은 북쪽으로는 소관, 동쪽으로는 함곡관, 남쪽으로는 무관,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상관이 있어서 그 중심에 있다고 해서 관중이라고 부릅니다. 대상관은 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관중 지역은 굉장히 넓고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계시설도 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많은 고대 왕국들이 관중 지역에 장안이라든가 함양 같은 경우를 도읍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가 이 관중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춘추전국시대 때 결국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한 때에 있어서는 동탁이 반동탁군이 결성돼서 그를 공격하자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문을 함곡관을 막아버리니까 반동탁군이 침범하기가 어려웠죠. 그만큼 관중 지역은 천하의 요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중 지역 같은 천하의 요새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항우 같은 경우에는 횡성으로 도읍지를 정하는데, 유방이라든가 팽화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함락되기도 합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로서 수비의 역할이 약했던 것이죠. 한편 항우가 관중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당시 신하였던 한생이 항우에게 관중 지역은 천혜의 요새지이며 비옥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부디 관중 지역을 도읍지로 정하십시오 하고 간언합니다. 그러자 항우는 성공을 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비단 옷을 입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생은 목후 이간이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황후는 옆에 있던 진평에게, 그 박식했던 진평에게 목후 이간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은 목후 이간이란 원숭이를 목욕시켜서 관을 씌운다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주군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황후는 화가 나서 한생을 가마솥에 삶아 죽입니다. 그리고 초나루로 가서 팽성을 도읍지로 합니다.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을 금의야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의환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항우의 이러한 고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항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관중 지역에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항우가 팽성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나중에 유방이 관중 지역을 차지해서 결국 관중 지역을 차지한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차지하게 돼서 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성공을 완전히 성취하기 전에 보여주고 자랑하는 행동은 위험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우와 우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